물 많다. 저기 와. 무슨 워닝이 있네? 뭐야? 보가 프로그레스래. 뭐지? 레이버 앤 메인터넌스 솔루션. 그러니까 뭐 보수하고 이런 건가 보다. 괜찮아. 걔는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가자. 불표도 안 되고 걔도 안 되고 나는 걔가 아니니까 걔. 지금 딱 11시야. 이제 가보자고. 왔었나? 그때도 물 많았지. 그리고 우리 정상이 올라갔을 때도 그 바람 때문에 그 물안개가 염려가지고 됐을 것 같은데. 어쨌건 폭포는 일단 물이 많아야지 멋있잖아. 그렇긴 하지. 아무리 멋있는 폭포도 물 없어봐. 그때 그 1박 2일에서 어디 이승기 거기 찾아갔는데 물 없었어. 물 하나도 없었잖아. CG가 아니라 딴 사람이 제보자가 보내준 거. 제보자가 보내준 거. 물 많이 왔을 때. 비 많이 왔어. 비. 그렇지.
까마주 나무야. 봐봐, 까마주 알아? 알지. 나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. 봐봐. 엄청 많다. 근데 까만 거만 먹어야 돼. 나도 알아. 여기도 까맣고. 근데 이게 그만큼 다를까, 우리 어릴 때처럼? 어릴 때 엄청 많이 따먹었는데. 어디, 잠깐만 있어봐. 여기 봐봐. 다 익었어, 이거는. 여기도, 근데 알갱이가. 여기도 봐봐. 크진 않다. 옛날, 봐봐. 여기 봐봐. 하나만 따서 먹어봐. 자기 먹어볼래? 아니, 나는 맛이 없을 거야. 나 지금 배불러. 옛날만큼 맛이 안 날 수도 있어. 터졌다. 아이고. 봐봐. 봐봐. 한번 맛 봐봐. 어떤가. 어때? 비려. 맛은 옛날이랑 똑같아. 자기 입맛이 고급화 됐구만. 그래? 옛날에도 이런 맛이었을까? 올라올 때랑 다르게 보이네. 이렇게 뛴 게. 아유. 햇빛이 있으니까 약간 다른 색깔로 보이긴 해.